life. So that our existence here can't be seen as something that's alien. And furthermore, our own deep experiences, the realm of the psyche, soul, the feelings of the human, this too is as much a part of the universe as the stars are, or the gravitational interaction. It is a primary illustration of the underlying world.지금이 현실이고요. 이게 좀 지나가면 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 2, 3, 4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1, 2, 그 다음에 4가 직접 오기도 하고 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가진 생각을 계속 체계적으로 해 가보자. 내 생각만은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의 그 망상은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하면서 자기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즐겁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즐거움은 남한테 심각함을 주기도 하고 뭐 아픔도 주고 그것 자체가 다 즐거움이거든요. 물론 다른 의미의 즐거움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남의 작품과 자기의 작품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남한테 보이는 거지 남을 자기처럼 보이는 게 예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도 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쓸데없이 폼 잡으려면은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아름답게 보이거나 혹은 뭐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술하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열심히 살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작품을 위해서 약간의 피해도 감수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조금 더 살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좀 제대로 살아, 그러니까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